Sudan conflict intensifies. Sudan의 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Sudan may be at the humanitarian breaking point. 수단은 아 니네가 해석하세요 이거. 네. 누가 할까요? 니가요. 네. Sudan may be at 영어 읽어요? Sudan may be at a humanitarian breaking point as clashes between the two rival factions of the country's military regime continue to intensify. The latest reports reveal that at least 528 people have been killed thus far, with 4,599 wounded. Since the fighting broke out on April 15th this this year, year. Oh, wounded. Sudan은 이쪽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breaking point 이런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이 있다. rival factions 뭐야? Bueno, 뭐다 물어보게. 그걸 factions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country's military view 잠깐, 이 라이벌이 이 스펠링이 틀린 거 아니야? 뭐지? Rival. Faction 파워 어, 맞는 거야. 어디예요? 야! 그 이게 군대에? 군대 나라의 군대 군사 정권인 거예요? 군사 정권의 두 라이벌 파벌이 사이에 사이에 갈등 충돌이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심화되면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심하다, 긴장이 더 intensify, 격렬해지다. 심화되다. 가장 최근에 보고서는 보고는 발표했다. 보여준다. 보여준다. 최소 528명이 죽었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4,599명이 wounded 그 부상당한 채로 부상당한 채로 이 올해 4월 15일에 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시작된 이래로 이래로 그다음에 자요. The armed conflict in Sudan arose from a power struggle between Sudan's army chief and de facto leader Abdel Fattah al-Burhan, who controls the Sudanese armed forces, and the former warlord Mohamed Hamadan Hemeti Dagalo, who leads the paramilitary Rapid Support Forces RSF. 그 무장된 갈등 수단 아니야? 무장된 갈등 Armed conflict니까 네. 무력 싸움을 하는 거죠. 수단의 무력 무력 싸움은 권력 무력이 뭐야? 싸움으로부터 일어났다. 그 수란 안의 무력 싸움은 그 수란의 수란이 아니야, 수단. 수단의 전쟁 그 사장 대장인 전쟁 대장과 대장이 후계인 누구야? 대장과 Sudan's army chief가 누군데? 장군? 장군. 군대 장관? 군대의 가장 수장 사실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수장이 누군지 알아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이 군대의 제일 높은 지휘관이에요. 수장이에요. 북한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잖아.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제일 높은 수장이 군대의 수장이야. 군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수단의 군대의 치프라고 하니까 그 지도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수란의 실질적인 리더인 이 사람. 이 사람은 수단, 같은 거예요. 어? 뭐라고? 아직 같은 거였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단 군대의 지도자이고 데펙토의 리더. 디펙토가 뭐야? 데펙토가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실제적으로. 이 영어 맞아요? De facto. 이 영어예요? 네. 네? 프랑스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에서 왔겠지. 라틴어에서 왔겠지. 사실상에 이름은 좀. 그리고 사실상으로 지도자인? 사실상인 지도자인 압델 파타 엘 불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근데 그 who controls 수란이 아 수도를 네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수란이 수단의 그 군대들을 이제 군대 통제하고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전 이전 그 전쟁 히어로 워러드는 군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군 지도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치. 근데 반군이나 비정규군의 군 지도자. 약간 아까는 This is a government army고 이거는 약간 쿠 일으키는 반군의 지도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거 그 이전 반군의 대장인 반군이었던 무하마드 하마단 헤메티 다글로 사이에 그 갈등 그러니까 권력 갈등. 권력 갈등 사이에서 일어났다. 일어났다. 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래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뭘 채워? 사람이 파라밀리터리 파라가 패라밀리터리가 부대 뭐죠? 파라가 주상 아니에요? 파라 바이 지금. 불법 패라. 무장단체 불법 무장단체를 이래야 되고, 아니면 국가의 군대를 돕는 준군사적. 반인 거지, 반. 예비군을 이렇게 보내요. 예비군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RSF라고 그냥 보는 게 맞아요. 이 자체가 고유명사로 그냥 반대적으로 일어난 집단인 거거든. 그러니까 민병대에서 나온 어떤 출신의 집단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준군사적 RSF를 이끌고 있다. 그럼 어쨌든 요 그룹과 그다음에 요 그룹이 대칭이 되는 거 이해 가요? 네. 컨플릭이? 그다음에 여기. 소리 호진아. 맞는데요? 호진아. 제가요? The two security forces had initially joined forces to oust the then head of state Omar al-Bashir in April 2019 and seized power in a coup in October 2021. Military junta junta. led by al-Burhan monopolized power and halted Sudan's transition to democracy. Democracy. 2. 경비 권력들은 어떻게 치면 시크릿 포세스는 그냥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지? 안전을 책임지는 무력 집단이 뭐야? 군대인 거지, 그지? 군대는 초기에 거기에 had joined, had PP, joined forces 군대를 합병했었다, 그죠? 같이 함께 했었다는 거죠. 아우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아우스트 하기 위해서. 아우스트 하기 위해서 아우스트가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몰아내기 그 위해서. 데드헤드가 그 약간 권력자예요 지금 아니 그때의 그때의 수장. 권력자 그때 수장인 이 국가의 수장. 이 국가의 수장인 오머 알바시르를 몰아내기 위해 2019년에 2019년 4월에 4월에 조인 포스 했었다. 그리고 시즈 파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뒤에 여기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표시해야죠. 2019년 4월에 한 번, 근데 2021년 10월에 한 번. 쿠에서 파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그쵸? Yes? 병렬이죠. 예? Yep. 아, 또 독일인. 이론이 저 독일인 한국어 하나 배워가지고 또 병렬이죠. It's kind of 이론의 funny. 쿠데타에서 권력을 잡기 위에서 joined forces 했었다. 끝났어요.
훈타가 뭐예요? 훈타가 군사령이요. 쿠로 정복한 군사정부. 야, 어디 나오지 군사. 않았어요? 예전 많이 나왔지. 뉴스를 보면 이런 거 많죠. 군대 군사 정보. 아우버하니 이끄는 군대 군사 정보는 독점했다. 권력을 독점했다. 권력을 독점했다. 그리고 수단이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을 막았다. 막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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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However, cracks began to appear in the Alliance. alliance. Iran and hostility clashed over several contested issues, including the RSF's integration into the military, the status given to RSF officials in the new hierarchy, and the question of who would take command of the RSF forces. 그러나 예전 모두 교류를 네? 교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균열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동맹에서의 틈이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두 사람은 충돌했다. 여러 경쟁 뭐죠? 여러 경쟁적 경쟁 문제들 때문에 RSF 통합을 이게 유포한 RSF라는 집단과 military라는 집단을 지금 따로 보시면 되겠죠. 아까 이쪽 military는 아까 누가 government. Yeah, so Abdel Fattah al-Burhan 이 사람이고 그다음에 war of violence. RSF는 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통합시키는 거. 혹시 저 적어놓으면 되나요? 네 RSF는 마음대로 Burhan이 하세요. 뭐죠? RSF는 Burhan. RSF가 여기 있잖아. 여기. 아빠 파타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군대로의 통합 이슈 1번. 그다음 2번 이슈 뭐죠? 이건 지휘. Given to RSF officials in the new hierarchy. 하이라키가 뭐예요? 제도 아니에요? Hierarchy는 계층. 계층. 아. 새로운 계층에 어떤 집단이 생기는 게두개 파워가 합해져서 한쪽을 밀어냈으면 새로운 하이라키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지휘 계통 차원에서 누가 이 RSF의 officials에게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 그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그리고 그 누가 RSF의 그 군대를 지휘할 것인가? 지휘할 것인가에 인가에 대한 대한 문제 같은 이런 이슈들의 이제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Power struggle. 아까 나왔죠? Power struggle에서 나온 거다. Yeah? Yep. This is a key word for everything right now. 이게. Oh no. Yeah. 다음에 who wants to do it? Charlie. Okay. The fighting has already Cost about caused about 73,000 thousand people people to seek refuge, refuge. outside Sudan. The UN predicts that approximately. Approximately. Yeah, good. Wow. Wow, Yeah. 815,000 people may flee to the seven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the conflict. With many of the engagements happening in urban areas and attempts at ceasefires failing,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deteriorated at an unprecedented scale and speed. 이 싸움이 이미 만 3,000명의 사람이 밖으로 그 수단 밖으로 피난처. 피난처를 찾도록 했다. 그리고 유엔은 예측했다. 대략 81만 5천명의 사람이 응.
그렇게 이웃한 나라로 망명 갔을 거라고. 이거 분쟁 때문에 많은 협약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서 engagement는 해석이 여러 가지 될수 있는데, 뭐, 협약일 수도 있고, 그지? 너가 생각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it's like, so far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clashes and the war and conflicts, right? So engagement is more likely that, 간섭 같은 것이 참여? could be. 내가 지금 이게 정확한 상황을 만약에 파악해야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so far from this article that I can see that engagement might be only conflicts. Engagement 교전을 하는 거잖아. 그 교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문맥상으로도 만약에 이게 개입이나 간섭이나 어떤 다른 협정인 것 같으면 이걸로 인해서 뒤에 내용 논리를 봐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가 이상하잖아.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이거는 engagement에서 무슨 뭐야? 교전인 거야. 교전인 거야. 많은 교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저기서 engagement가 일어나고 있고, fighting engagement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ceasefires 하려는 시도가 failing하고 있고, do you understand? 이것 때문에 the situation on the ground, 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었다. 어떤 속도로? 전례 없이 크고 빠른 속도로. 이러거든. 전례 없는 규모와 전례 없는 속도로. 됐습니까? 이제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전례 없다고 그 전에 선 그 전에 그러한 예시가 없는 거야. 전례 없는. 이 영상 굉장히 좋은 영상 볼게요. I think I really like this the channel. Yeah, you might want to subscribe this one because like I think she's like really good at explaining all this like conflicting issues and everything. So watch this. Let's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Sudan. Rival forces remain locked in a power struggle despite international calls for a ceasefire. International calls for ceasefire이죠. Ceasefire가 아까 뭐지? 휴전. 그 다른 단어 뭐였죠? 그 truce죠. 근데 international calls가 뭐예요? 요청. It's an all-out battle for control of the country between Sudan's army and a paramilitary unit known as the Rapid Support Forces, the RSF, led by men who used to be allies. He used to be allies. Allies가 누구야? 동맹국인 거죠. 아까 alliance라는 단어가 나왔죠.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and hundreds have been injured. There's fighting in different parts of Sudan, but it's heaviest in the capital, Khartoum. There have been attempts at a ceasefire, but they haven't lasted. Ceasefire에 대한 attempts가 있었다. 시도가 있었던 거죠. Ceasefire 또 뭐라고? Truce. There have been air attacks and shelling. The airport has been severely damaged. There's no running water or electricity. Running water or electricity? Running water? 수돗물. 수돗물. 흐르는 물. 수돗물. 수도관계 시스템이 없고 전기도 안 내고. Supplies of food are running low. Supplies of food are running low. Running low 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거죠. 거의 안 남은 거죠. This ridiculous battle that has civilians caught in the middle. And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So what's behind the fighting? Well, people in Sudan have been struggling to set up a democracy after decades under one-man rule. Omar al-Bashir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in the late 1980s, became president, and stayed for 30 years, until people rose up and demanded that he step down. 30년을 지배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step down이 뭐죠? 물러나다가. Then the army took over, and people didn't want them in charge either.
So after pressure from protesters, the army agreed to share power with different political groups in a transitional government. 그래서 임시정부와 지금 파워를 나누는 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거 좀 remind 하는 거 없어요? It's like, can you think about anything like that is very like similar to our case? 임시정부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 되잖아. 비슷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로의 이전을 할 때 군사정부가 있었고. 쿠데타. The idea was that it would oversee a transition to a democratic system. But 2 years later, the army kicked out the prime minister and seized power again. The people in Sudan seem to be trapped in this limbo. 림보에 갇혔다. 림보가 뭐죠? 그거. 이거 이렇게. 림보한 상황에 갇혔다. Limbo. 뽕 나에게. 맞아요. 막대에 걸쳐놓고 나는. 너 지금 막대에 걸쳐놓고 몸을 젖혀서 빠져나가는 춤을 춘 거죠. 이거 불확실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 특히 다른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는 limbo. When they're going round and round in a circle that involves the same people, you know, with no clear path or trajectory. Trajectory가 뭐죠? 방향성이 trajectory가 방향성이요. 방향성. 왜 미사일을 쏠 때 궤도를 맞추잖아요. trajectory, 그러니까 방향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On how they can actually start to plan. For a transition. There have been ongoing talks to make that transition happen between the military and political groups representing that pro-democracy movement. But a major reason the process is being held up is because of an underlying rivalry between the army and the rapid support forces that have become like a second army. And many people see this as a personal rivalry between the army's leader, General Abdel Fattah al-Burhan, who's effectively the leader of the country, and the leader of the RSF, General Mohamed Hamdan Dagalo, widely known as Hemeti. The thing is, for years, both men were on the same side and had been since the war in Darfur. Hemeti led a militia at the time widely... Militia at the time, 이랬죠. Hemeti가 led a militia. Militia가 뭐죠? 민병대예요. 그러니까 사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의, 국가에 들어가 있는 군대가 아니야. 사병이요? 사병인 거야. 그런 그룹이었어. 그 그룹을 얘가 레드했었어. Known as the Janjaweed, and they were used by al-Bashir's army to fight rebels in the region of Darfur. They were created to protect the upper echelon of the military. And the... upper echelon을 protect하기 위해서. echelon이 뭐죠? 계층. 계급. Hierarchy. Hierarchy가 계층. Hierarchy 뭐냐면 Hierarchy는 그 전체 시스템이야. 전체 시스템. 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퓨덜리즘. 퓨덜리즘이 한이야. 맞지 않아요? One example of hierarchy. One example of that. The hierarchy는 예를 들어서 Korean government에서 hierarchy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있잖아. 네. 그 군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왜 나이를 묻잖아요. 네. 만나자마자 나이 묻잖아. 왜 그러냐면 너의 나이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hierarchical culture인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약간 위계 culture가 있는 거지. 위계 culture. 그거 나쁜 거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거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저는 생각 안 나요.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어른을 되게 존중해서 그 어르신이 wisdom을 많이 퍼뜨리면서 그런 거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뭐 옛날 어디 부족 같은 데 생각하면 그 부족의 추장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뭐 이러면서 그 뭐 부족들이 가잖아. 그랬을 때 hierarchy의 그쪽 시스템을 생각해 봐. 되게 질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만약 이 단어를 지금 와서 상황에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쓰죠.
왜냐면 하이어키 시스템이 일종의 막그 뭐죠? 갑질 문화나 이런 거에 또 더하니까. So, 애슐린을 upper echelon을 protect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었다는 거죠. The senior commanders. They're accused of carrying out war crimes there, and al-Bashir actually got charged with committing genocide. 제노사이드거든요. 그 자살. 대량 학살이죠. 아니, 자살은 자살. suicide. 제노사이드. 뭐 사이드가 그 죽는 거랑 학살이라고요? 제노사이드. genocide, yeah. suicide가 자살이고. 사이드 있으면 다 죽은 거 알려드리는 거. 죽은 거랑 관련된 단어가. In 2013, the militia were rebranded as the Rapid Support Forces and worked with the army on different missions. Then in 2019, Hemeti and General al-Burhan joined up to get rid of al-Bashir. And during the big pro-democracy protests, the RSF and the army were accused of killing more than 100 people. But since then, the RSF has been acting a lot more independently, and they've grown more powerful. They were able to establish vast investments around the country and outside the country, especially in the gold trade. These two main actors, the army and the rapid support forces, were able to collude, you know, now. Collude가 뭐야? They were able to collude, 공모하다, 결탁하다. 공모. 공모. 응.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붙어가지고 뭔가의 미션을 하는 거죠. 근데 좋게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좀안 좋게 쓰는 표현인 거죠. 사부작 사부작 해서 뭐 누구 몰아내고 뭐 이러는 거야. 사부작 사부작. How successfully for about 4 years to stay in power themselves. 그러니까 이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왜 조선 뭐 예전에 뭐 예전 조선 시대 뭐 왕조들 이렇게 밑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사부작 사부작해서 자기들끼리 뭐 누구 몰아내고 몰아내고 막 이러잖아. 공모와 결탁했다가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한쪽이 힘을 쓰면 나머지 다 교수에게 처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2020 1년, 2023년 뭐 이럴 때에 지금 아직도 이게 되고 있다는 게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아직 우리는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지나서 완벽한 법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 체계가 굉장히 좀 정당하게 있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막 쿠가 일어나서 뭐 군사 정부를 막 가지고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지.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야. 나는 옛날 우리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다 겪었는데 그지. But there was always that core tension about who was the top dog between them. So that brings us to the fighting right now. As part of Sudan's transition to democracy, there have been talks about integrating the RSF into the army. 그래, 어쨌든 두 파워풀 그룹이 합해져야 되니까 RSF가 아미로 들어가는 거야. 통합돼서 들어가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우리 그 뉴스에서 본 아티클에서 본게 뭐였어요? 그 who's gonna actually take the command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like what's the status you know given to this RSF officials you know it's like that you know those are problems but they can't agree over the timeline the army proposed 2 years while the RSF wanted it to be 10 the army you know had been making a stand they realized that the rapid support forces have been growing. The head, General Hemeti, has political ambitions himself. And I think there was a sense that if they did not somehow force the rapid support forces to agree to integrate and to go under them, that this force would keep growing and grow out of the control of the formal military. 이게 내가 지금 요쪽이 왜 상승하는지 아까 이게 영상 내가 지금 저는 시간 없어서 하나만 볼 건데 나머지 하나 영상에서 그거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그룹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골드 트레이드 있죠. 금거래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돈이 계속 있으니까 군인들을 모집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월급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파워들이 계속 성장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It's unclear who started the fighting, but on April 15th, both sides started trading accusations that they had attacked each other's bases in Khartoum. Then they fought to take control of the presidential palace, the airport, and the state TV channel. The army has air power, and they've been hitting RSF bases in the capital, many of them in residential areas. The RSF don't have planes, but they do have anti-aircraft weapons, and they have about 100,000 men. There have been plenty of calls for the fighting to stop, from Sudan's neighbors, the African Union, the UN, the EU, the US, and the UK. And there could be some leverage from countries like Egypt, which has been a close ally to the Sudanese army, and on the other side, the UAE, which has ties to the RSF. 그래, 이게 외부 세력까지 또 타이가 되놓으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지. 세력, 이게 전쟁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수니파랑? 시아파, 마찬가지. 그죠? 그 외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안 끝나는 거야. But there's no sign that either side wants to back down. Right now, for a lot of people, it's a period of confusion. It's a period of uncertainty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few minutes, the next few hours, the next few days. And it's a period of war, and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A lot of people in Sudan are scared, heartbroken, and frustrated. Their country keeps getting derailed off that path towards democracy. Derailed off. 선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Derailed. It's a hope that seems even more distant now. 이거 되게 영상 잘 만들죠. 여기가 되게 좋은, I think it's very good 근데, like, English channel. 선생님은 근데 왜 구독 안 하셨어요? 아, 나는 영상을 너무 많이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구독할게요. 아우스.